네, 통일부 장관의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입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1969년 4.19 혁명 이후 우리 사회의 분출한 통일 논의를 분단국가의 특성을 반영해서 평화적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제69조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